다시 돌아온 조크캐스트의 박지윤, 윤광, 조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조교 Q&A 영상인데요. 사실 저도 수험생 때 굉장히 조교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가끔씩 수업 시간에 조교 언급을 하시잖아요. 대체 이들이 뭔데,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보고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조교의 업무는 크게 어떤 종류의 업무들을 하나요? 나누는 거에 따라 다른데 저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현장 업무, 그리고 모의고사, 또 개념 교재, 뭐 어쨌든 전반적인 교재 업무, 지금 것 같은 콘텐츠 제작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업무, 세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그런 교재, 개념 완성 교재 아니면 약공특 교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문항 개발, 교재 개발 쪽이 되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되게 흥미로웠어요. 내가 수험생 때 엄청 열심히 풀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교재들인데 이제 내가 거기에 그 교재들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또 내가 직접 만든 문제들이 뭐 연구실 구성원들의 회의를 막 거쳐서 수정이 되고 좀 더 보완이 되고 다듬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세상에 인쇄돼서 나왔을 때 되게 맨 처음에 그걸 봤을 때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게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수험생들이 문제를 진짜 푸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한데 수험생 때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문제로 만들면서 내가 이제 문제를 만드네? 학생들이 푸네? 라는 게 조금 되게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평가원, 기출분석, 교과서 분석, 연계교재 분석 이 정도를 처음에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문제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 한 문제 만드는 게 얼마나 걸리세요? 문제 난이도마다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한 처음 만들 때는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정말 막 몇 시간씩 걸려서 한 문제를 만들고, 근데 거기서도 수정을 해서 손을 봐야 되고 했었는데, 뭐 요즘에도 근데 뭐 신경 써서 좀 문제를 만든다 하면은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진짜 공들여서 만든다 하면은 5시간 이상은 기본이고 거기 수정하고 계속 바꾸고 하면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Q&A 게시판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Q&A 게시판 한 번이라도 이용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이 나는 게 있을 텐데, 바로 질문을 올리면은 이제 최적 연구 조교 누구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답변을 달아줍니다. 전반적인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고, 뭐 인덱스 작업이나 기타 온라인 관리 등도 조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지금 현장 방에 평촌, 목동, 대치, 분당, 중계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출강을 가실 때 조교들도 전부 다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냐, 저희는 보통 1시간에서 바쁠 때는 1시간 반 전에 도착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할 일이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어떤 걸 먼저 하냐, 일단 가자마자 프린트를 걸어놔요. 왜죠? 네, 일단은 현장 수강생들한테 이제 과제물들을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배부할 과제물들을 인쇄를 다 하고 그 인쇄된 것들을 이제 다 학생들이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다 끼워서 삽질을 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0명 이상이 넘어가는 방 같은 경우에는 줄 과제가 진짜 진짜 많은데 그거를 1시간 정도 전에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못 나가는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시간 반 정도 먼저 일찍 와서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현장 과제가 나가면은 현장 과제에 대한 채점 저희가 하고, 현장 과제에 달린 질문에 대한 피드백 혹은 답변을 하고 있고요. 쉬는 시간마다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한 답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학생들 출결이나 성적 같은 걸 다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구실에 어떤 복지 이런 게 뭐가 있나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자유로운 분위기. 사실 여기 와서 처음 조교 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이런 캐스트도 찍어보고 싶었고, Q&A도 조금 정립해가지고 FAQ를 만들어보고 싶었고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X라고 하신 적이 없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직접 찾아서 해볼 수 있고 내가 먼저 해볼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제안을 드리면은 항상 선생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조교들이 일하기 정말 좋은 환경을 항상 제공해 주십니다. 선생님께서도 되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하면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복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혹은 저희끼리 회의를 할 때가 많잖아요. 교재 개발이나 혹은 모의고사 때문에 만나서 회의를 할 때마다도 굉장히 맛있는 걸 먹죠. 뭐 예를 들면은 캐스트에 있었던 것처럼 허거도 먹고 맛있는 허거도 먹고 초밥도 먹고 고기 뭐, 소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 최고의 복지 중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저희 생일이나 명절 뭐 기념일마다도 선생님께서 항상 조교님들한테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실의 복지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또 그것도 있죠. 워크샵. 저희가 분기별로 워크샵을 가는데 상반기, 하반기 워크샵 한 번씩 가고 또 분기별로 회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전부 다 모든 종교가 모여서 어떻게 연구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다음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할 거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이제 뭘 해야 하는지를 전부 다 이렇게 만나서 하는 자리가 좀 좋더라고요. 굉장히 같이 거기서 친해지고 또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건지 도모하는 과정이 좀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 여름 겨울 워크샵도 그렇고 그리고 뭐 기타 업무라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 촬영 업무를 하고 있고 신규 조교 선발 기존 시니어 조교들이 신규 조교를 선발하기 위해서 뭐 문제를 제작하고 직접 면접도 보고 서류 평가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들을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신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조교 Q&A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사실 1탄이어서 저희가 신규 조교님한테 여쭤봤을 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한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더 궁금하시거나 구체적으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2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캐스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그리고 선생님께 뭔가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제안을 드리면은 항상 선생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쵸. 정말 조교들이 일하기 정말 좋은 환경을 항상 제공해 주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